네, 전두환 전 대통령 영결식이 열렸지만 아직도 장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가 남편 대신 사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정작 5.18을 사과한 건 아니라고 핵심 측근은 선을 그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세상을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 영결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는 종교인과 오공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죄인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부득이의 수치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과 대상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전 대통령 측근인 민정기 전 대통령 공보수석은 대통령 재임 중이라고 했으니 취임 전 일어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언급한 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회고록에서 우리도 5.18 희생자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과를 안 해야 될 일을 또 여론이 뭐 어떻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사과한다. 이것도 책임 있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잖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도 저는 광주 시민들,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작스런 사과를 두고 전전 대통령 장지를 구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전방고지에 백골로 남고 싶다는 전전 대통령의 유언을 지키려면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장지를 구할 때까지 전전 대통령의 유해는 당분간 서울 연희동 자택에 안치됩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